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초보분들을 위한 율마 기르기 영상입니다. 율마가 워낙에 죽이기 쉬운 그런 식물로 악명이 나서 뭔가 두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죽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은 율마 완전 생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뭐,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율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율마를 구매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율마도 대다수의 식물들처럼 봄에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물 주는 감이나 기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마가 잘 생장하는 봄에, 그러니까 한 4, 5월 달에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좀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어떤 크기의 율마를 구매하는가도 중요한데요. 초보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나는 율마를 처음 키우고 초보니까, 작은 것부터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서도, 또뭐 식물학적인 그런 면에서도, 너무 어린 율마보다는 어느 정도 큰 중간 크기의 율마를 구매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크기의 율마를 한 4, 50c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한이 정도 크기의 율마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율마라면 뿌리 발달이 아주 잘 되어서 흙을 잘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수분 스트레스에도 잘 버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진 않습니다. 율마를 처음 길러보는 분이시라면 중간 크기의 율마를 키우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 중수 이상이 되시면 그때는 작은 것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율마를 구매하고 아주 밝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둬야 합니다. 율마는 통풍이 아주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딱 보기에도 잎이 매우 많고 치밀해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게 물주기일 텐데요. 초보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잎을 만져보시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율마는 잎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어요. 잎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고요. 하지만 물을 빨리 주어야 할 율마는 맨 끝에 잎이 약간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잎에 힘이 없고 살짝 부들부들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촉감으로 만져서 물을 주실 때는요. 매일 아침 잎을 만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잎을 계속 만져보시게 되면 감이 오게 되거든요. 만질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서 향기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피톤치드라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내가 준 물의 3분의 2 정도가 빠져나온다는 느낌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화분 받침에 물이 절대 고여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건 모든 식물에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받침에 고여있는 물을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뿌리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여건이 안 되신다면 아예 화분 받침을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초보분들이 율마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율마를 구매하는 시기는 봄이 좋다. 두 번째, 너무 작은 율마보다는 어느 정도 자란 중율마를 구매한 것이 좋다. 세 번째,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둔다. 네 번째, 물 주는 시기는 맨 꼭대기에 잎이 살짝 꼬부라지고 잎의 감촉이 부들거릴 때 물을 준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화분 받침에는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이 외에도 율마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지만 완전 초보들을 위한 중요한 다섯 가지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율마를 한번 죽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율마를 구매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초보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